믿음에 제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인데요. 2장 전체를 볼 건데 49절까지 길어서 25절부터 4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리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는 논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순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거죠.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명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서 2장의 그 시작은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이제 왕으로 즉위한 지 2년 후에 꿈을 꾸게 된 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2장 1절부터 그 서두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죠? 왕이 밤에 꿈을 꾸긴 꿨어요. 꿨는데 문제 뭐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지? 꿈의 내용을 흐릿하게는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 그 어떤 꿈을 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대한 뭐 이미지나 꿈에 대한 내용이나 뭐 꿈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뭐만 남아있었을까요? 꿈을 꾸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데 그 꿈을 꾸면서 느낀 그 느낌만 그 안에 이 느부갓네살 왕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종종 그런 꿈 꾸지 않나요? 분명히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꿈을 꾸긴 꿨는데 꾼 것 같은데 뭔가 기분이 싸한 듯한 이런 느낌만 남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근데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미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런 느낌만 남아있었는데 그 느낌이 워낙 강렬해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호기심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호기심이 얼마나 컸으면 2장 1절부터는 그 이 갈대아의 술사들 뭐 전부 그들에게 묻죠. 아 내가 간밤에 꿈을 꾸긴 꾼 것 같은데 그 내가 꾼 꿈이 뭔지 좀 알아맞혀 봐라. 너희들 술사 아니냐? 그러니까 그 술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 꾼 꿈을 가르쳐 주세요. 그 꿈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해석해 줄 게 아닙니까?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인가 꾸긴 꿨는데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 꿈을 가르쳐 달라. 뭐 이게 한편으로 보면요 이 어린애가 생떼를 써도 이런 생떼는 아마 안 뜰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히죠. 지금 현대에도 점쟁이들이 종종 그런 거 하잖아요. 꿈을 해석해주고. 근데 꿈을 해석해 준다라는 대전제가 뭐예요? 꿈 내용을 듣고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저도 목회를 하는데 가끔 이제 한국에 있을 땐 가끔 그런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간밤에 무슨 꿈을 꿨는데 이게 꿈 내용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보고 꿈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듣죠. 특히 자녀들이 꿈을 꾸고 나면 부모님한테 그런 걸 묻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전제가 뭐예요? 어떤 꿈을 꾸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듣기를 원하는 건데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맞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너희가 술사냐? 그럼 그것도 알아맞혀야 되지 않냐? 나의 안에 쎄한 느낌만 남아있는데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줘봐. 근데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래? 12절에 보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그냥.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말에 그 말을 뒤집으면 이런 거예요. 간밤에 꾸었던 꿈의 그 느낌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견딜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그 중압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사를 알아맞힌 술사를 다 죽이라까지 명령을 하지요. 그때에 다니엘도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다니엘은 이 포로로 잡혀온 볼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볼모인데 당시 이 볼모지만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궁에서 이 술사들로 또 지혜자로 훈련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사실은 이 죽임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자 다니엘이 그 술사의 이야기, 그 술사를 죽이라는 그 내용을 듣고 아리옥이라는 근위대장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을 만나겠소. 그러자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른 술사들은 죽임을 당할까봐 아마도 뿔뿔이 다 흩어졌겠죠. 도망 다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도망가지도 않고 오히려 왕에게 나아갑니다. 나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께서 그 해석을,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라고 시간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승낙하니까 무엇하냐면 17절에 그가 집에 돌아와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일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실은요 황당하지요. 왕이 무슨 꿈을 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셉은 좀 달랐죠. 요셉은 뭐 술잔을 드리는 자나 빵을 만들어 드리는 자나 또 나중에 바로 왕이나 다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를 해서 그 꿈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해석해 주었는데 이 다니엘은 그 꿈 이야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여기 있어요.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온 세 친구와 더불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기도받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중보기도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에 보면 그 꿈은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라고 한국말 번역은 내가 라고 그 1인칭을 썼지만요 원어는 이게 1인칭이 아니에요. 우리가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원어 헬라어 원어에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 나와 더불어 이 세 친구가 꿈을 보았고 그 해석을 하나님께부터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꿈을 알아맞히고 꿈을 해석하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와 똑같은 원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현대에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한날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은 미국 교회 미국인들을 목회하는 한국 사람이, 한국인 목사님인데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 미국 교회에서 이 교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당회죠. 당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목사님이 좀 사임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저와 이제 나누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요, 교회 안에서 신자들과 목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목사가 계시를 받아서 교인들에게 그 계시를 전해주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같은 계시를 받는 그런 서로 한몸된 관계일까요? 교인과 목회자와의 관계는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의 관계와 똑같은 관계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계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 듣는 회중들에게 감동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느냐는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회중석에서 얼마만큼 목회자, 이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그 기도가 어우러져 하나 되어질 때, 설교자와 더불어 하나 되어질 때 하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아주 내노라 하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공통점이 여기 있습니다. 공통점이요, 그 목사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그 교회의 강대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 강대상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니엘이 그 기도의 힘을 받아서 20절에 보면 지혜와 능력을 그에게 입음이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니엘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그런 지혜가 임하고 나서 왕에게 왕에게 다니엘이 나아갑니다. 나아갔는데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리이다.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근데 계시를 받았어요. 이 아리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왕의 명령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행?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술사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아리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살육을 멈추게 하는 거지. 이게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다니엘은요, 유대인을 살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술사들, 그 우상 숭배자들도 누가 살렸어요? 다니엘이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는요, 누구를 살리는 자냐? 세상을 살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게 되어지면 그 계시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자 되어지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는 자를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왕 앞에 다니엘이 가서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해석이 아니라 먼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당신은 이 심상에서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의 우상,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또 복부와 이 허벅지는 노쇠요. 또 종아리는 쇠요.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여진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은 또 그러면서 그 신상을 해석합니다. 해석하는데 첫째로 무엇을 해석해요? 그 금머리는 당신이요, 바벨론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이어서 금보다는 못하지만 은과 같은 제국이 생길 것이고 그 은과 같은 제국이 지난 다음엔 노쇠와 같은 제국이 생길 것이고 노쇠와 같은 제국이 끝나면 쇠와 같은 제국이 생길 것이고 쇠와 같은 제국이 끝나면 쇠와 진흙이 섞인 그런 제국이 세상에 생길 거다라는 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금머리로 상징되는 것은 누구라고 그랬죠? 바벨론이에요. 은으로 상징되는 국가는 누구죠? 바벨론을 물리친 바사와 그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을 노쇠와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세우죠. 그 제국이 누구예요? 우리 다니엘서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세워진 이 헬라 제국이었지요.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은 누가 무너뜨려요? 그 이후에 로마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쇠와 같은 나라라. 가장 강력한 제국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는요, 몇 년을 세상을 지배하냐면 약 1000년을 세상을 지배합니다.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 가장 강력한 군대는 몽골의 징기스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로마 군대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그 제국의 군대가 그 가장 잘 훈련되어진 당시 최강의 정예 부대였던 거죠. 철기로 무장한 천년의 세월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열국이 생기는데 그 열국의 모양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강한 쇠와 옹기장의 진흙이 섞여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현대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온 세계는요 수많은 나라들로 독립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독립되어져서 그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온 세상을 세상에 골고루 분배하여 다스리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분배하여 다스리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는 쇠처럼 강력한 나라도 있고 또 진흙과 같은 그런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그런 약소 국가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미국 이런 강력한 강철과 같은 나라죠. 그런데 이 강철과 같은 나라도 저 미국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뭐 멕시코나 남아메리카만 내려갔대요. 그 나라는 가난하기 그지 없죠. 열악하기 그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열악하기 그지 없는 나라도 열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런 나라도 세계의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그 대표를 보여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UN이잖아요. UN. UN에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각기 한 표씩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쇠와 이 진흙이 섞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나라의 형국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어디를 깨냐면 그 발을 깹니다. 발을. 마지막 제국을 깬다는 거예요. 마지막 제국을 깨고 나서 46절에 보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돌이 와서 그 열국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이 다니엘서에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 2600년 동안 지금 현대까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꿈과 계시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꿈과 계시는 실제로 26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44절의 말씀 이하의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전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놋과 쇠가 다스리는 나라, 쇠와 그 진흙이 섞인 나라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이제 돌이 날라와 그 열국을 깨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예언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이 43절과 44절 이 시대 이 말씀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해석해서 느부갓네살의 궁금증을 해소해 줬는데 이건 궁금증의 해소가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다니엘의 닮은꼴이 요셉이라고 말씀드렸죠. 요셉도 꿈을 해석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하여 어떤 일을 행했죠? 그리하여 오늘 말씀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바로로부터 요셉이 총리로 임명받은 것처럼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총리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각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7년 대환란 기근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약 한 6년 후에 있을 유대의 멸망 후에 포로들이 대거 잡혀올 텐데 그들을 새 이스라엘로 준비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저는 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멸망할 나라, 멸망할 민족들에게 그래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 그 멸망한 민족들을 멸망치 아니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그게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이 준비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상에서 멸절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땅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는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곳이었다. 그런 곳이 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은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험한 시대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예배함으로 무엇을 준비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열국이 깨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준비하는 자, 그 준비하는 자로 누가 부름받았다고요?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자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자로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라고 선언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쓰임받는 자로 준비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열국을 산돌이 들어와 깨버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그 시점을 앞둔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부르짖으십시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다니엘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자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자로, 새 이스라엘을 준비케 한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준비하는 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택하셔서 새 이스라엘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포로의 생활로, 볼모의 생활로 바벨론에 붙잡혀 온 자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어 멸망할 유대,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흩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로 준비케 하심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주님, 이 시대 이제 열국이 깨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 도래할 이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새 백성을 준비하는 새 나라의 새 민족, 새 백성을 준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 이 말씀을 듣고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심령들에게 다니엘에게 임하셨던 영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깨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저에게 계시와 환상으로 임하신 것처럼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심령들마다 계시와 환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다니엘처럼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새 민족을 준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어 일어나 주의 나라를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체를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영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니엘이 눈을 열어, 다니엘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의 나라의 새 백성들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기로 결정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